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회전한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이 재개된 이후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약 10개월 만에 법원에 출석했는데요. 김동우 기자. 네, 김동우입니다. 네, 오늘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. 이 부회장은 재판 출석과 마찬가지로 심경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.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도 재판부의 소환을 받고 참석하려 했지만 부친상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이 부회장 등의 양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했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네,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와 특검,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하여 구성되는데요.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과 이 부회장 측의 법무법인 율촌 김경수 변호사가 각각 지정됐습니다. 양측은 각각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모두 적합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로써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까지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.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데요. 심리위원들은 이때까지 삼성준법위 활동을 평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. SBS CNBC 김동우입니다.